제 비밀은 단 한 번도 3개월 이상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40대 미혼남 접니다. 저예요. 네, 30대 기혼녀 대표 저예요. 20대 대표 접니다. 목소리 갑자기 또 왜 그래 목소리? 아 좀 나대지 말라 그래서. 아 또 댓글에 상처받는 건 댓글에 상처받는 건 MZ가 아니야. 치를 한번 보면서 들어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소울푸드. 회 샤브샤브. 어 썸머님하고 했던 대화랑 비슷해. 회랑 샤브샤브 좋아한대. 뭐 좋아해? 좋아요. 거짓말. 떡볶이 잠깐 내가 잠깐 얘기할 거 있어. 남성 100명 가운데 98명이 샤브샤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요? 진짜요? 왜? 뭘 먹는지 정체성이 에? 없어. 어, 아닌데. 저 연락했던 그러니까, 오빠는 등촌 칼국수 엄청 좋아해요. 꼬시려고. 맨날... 아, 아니요. 지금도 엄청 먹어요, 그 아니, 오빠는. 그 감정 있잖아, 헤라한테. 그러니까 샤브샤브 좋아하죠. 요즘... 98%? 98명. 아니, 유빈님 샤브샤브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데? 아니, 저희 오빠도 좋아해요, 친오빠도. 자주 드신 거. 자주 드신대요. 어, 그래요? 그냥 너무 혼자만의 세상에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제가 말 자의식 과잉 조금 요즘에 그 와 너 어떻게 저런 거 바로 사냐? 그니까 웨이브에 우와 저 코어 힘이 장난 아니네. 진짜 원하던 레벨이다. 오늘 존하고 데이트 할 때 어땠어요? 아 존 네 어 긴장 탄다 진짜 세상에 없던 사람을 처음 봤어.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내가 작아지는 거를 처음 느꼈어. 다른 언니 아이들 데이트권이 오빠한테 주어졌어. 누구한테 가져갈 거야? 나한테 데이트권이 주어졌으면 썸머. 오 세다. 저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가명이었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아 그냥 얘기를 한 거네. 너무 멋있어 이거. 얘기한 거야 지금 저 신나서 그래. 좀 설렌다. 내일 만약에 데이트를 가게 된다면 네. 어? 와 에런 약간 친구다. 몸쪽 꽉 취하게 넘겨다 몸쪽 진짜 완전 깜짝 놀랐다. 나는 솔직히 얘기할까 그냥?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는 어 너는 브래드. 오 브래드. 아 안 가봤으니까. 그래.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한 사람한테 뭐 데이비? 다 걸릴 줄 몰랐네. 오빠는 다음 데이트 누구랑 가고 싶어? 나는 라면이랑 가고 싶어. 아니 그냥 둘이 청첩장 언제 날려줘요? 저희도 별로 주시는 거죠? 야 근데 직구 날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 지금 이제 아, 가니까. 아 근데 데이비 너무 좋네. 너무 귀엽다. 좋다. 그렇지. 내일 데이트? 누구랑 가고 싶은지. 미켈 아닐까? 아 초조하지. 진짜 초조해. 미켈 씨. 아. 이거 다 질문이 똑같네. 근데 너무 질문이 다 똑같다. 아, 아니 근데 좋았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니까. 왜냐면 마음. 아직도 어떤 시그널이 없었어. 뭐 이렇게 뭐 들이댄다든지. 리액션이 좋던지 이게 없었어. 누군가가 뭘 보내지도 않았고.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하나. 혹시 깔고 해도. 고민을 이제는 할 것 같아요. 아! 어? 어? 오! 저는 그럼 브래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 좋다. 똑같은 질문을? 네. 오케이. 썸머가 브래드라고 정확히 찍어서 얘기했잖아. 그치?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어. 또 발뺌면 진짜. 여기서 도망가잖아? 그냥 매력이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죠. 매력이 떨어져.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잠깐 스톱 최악이야. 빠진다. 브래드 지금 멘트 정말 최악 오브도 최악이었어요. 썸머는 그냥 브래드라고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 그래. 굳이 아니, 그냥 저 다음 얘기가 있지 않을까? 나 왜 내일 에런이랑 한다 멘트야. 없어. 없어. 팔짱 끼고 그냥 고개 숙였어. 저건 신중이 아니고 좀
그냥 뭐랄까 피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썸머는 쉽게 얘기하면 좀 에런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브레더를 봤단 말이야. 용감하게 했잖아. 용기 내서 했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오늘 비밀 산장에 입주한 존과 헤라 그리고 존과 헤라가 선택한 이성 한 명씩 총 4명이 비밀의 방에 입장합니다. 존과 헤라는 비밀의 방에 입장할 이성을 지목해 주세요. 아, 지금 바로? 미켈 씨. 아, 미켈 씨. 둘은 막,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완전히. 아, 근데 미켈 거 보겠지. 미켈 비밀? 비밀 비밀이든 마음이든. 아, 맞잖아. 아! 뭐야, 브레드? 마음이야. 아, 미켈. 아, 깜짝 놀랐네.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각으로 잘못 봐가지고. 앵글이 있죠. 엄마! 쌍시옷! 아직 아니야. 시간이 좀 그랬어. 아, 그래. 아니, 제출 시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야, 분위기 이상하다. 어떻게 이거 좀 뭐야? 아, 너무 티난다. 어떡해. 이제 썸머 비밀 보려고? 저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엄마? 뭐? 뭐 마음? 썸머. 썸머야? 아, 썸머의 비밀. X? EX? 전 여친, 전 남친, X 보이프렌드. 누가 장기 연애를 했나? 눈빛 튀어나와. 누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귀여워. 누나라고 하는 거 자꾸. 너라고 부를게. 어? 브레드지. 아, 브레드야. 아, 브레드야. 리을 보였어, 리을. 아! 아, 근데 이거 잠깐, 근데 이거 조금. 이거 언제 조사했는지 밝혀줘요. 근데 이거 조금 함정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래? 설문조사 시간. 어? 적어줘야 돼. 하, 이러서. 어머, 애기 울어. 아, 자꾸 조이 씨 왜? 자, 다음 차례입니다. 조이. 손 좀. 아, 뭐야. 조이 씨 너무해. 뭐야, 가지고도 우는 거야, 뭐야. 이거 해줄 때 저 잔 마음이 어떤지 알아? 진짜? 어때요? 그냥 잘 넘겨야지.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미친 듯한 마음을 딱!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 하루에서. 존! 존! 아, 이거 비밀 보는구나. 역시 누나야. 현실적이야. 돈? 돈? 원! 돈! 돈! 짱 많아. 원화! 대벌 이거나 이런 거 아니야? 썸머 뭐가 좀 예측이 되나 지금? 장기랑 그러니까 전 연애가 엄청 길었다. 그런 거 같고. 근데 그게 비밀이 될 수 있나? 전 연애가 긴 게요? 아, 엄청 길면은 10년 이상. 맞아. 브래드 문어발은 사업을 여러 개 하거나 여러 개를 해서 다 알아먹었나? 그래서 빚이 많나? 바지 사장인가? 굿이 지금 안 나왔어, 굿이. 굿은 우리가 거의 무속인으로 갔잖아. 네. 누굴 것 같아? 티나 아니면 나는 에런 같아, 에런. 초등학교 쌤이라는 거 초반에 얘기한 다음에 그 뒤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라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맞아. 라미? 아니, 내가 점 많이 보러 다녔잖아. 우리 선생님들이 등치가 있고 이러신 분 별로 없어. 누가 등치 있는데요? 라미가 등치가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게 키가 피지컬이 좋잖아. 아, 그거는 솔직히 그런가? 너무 평균. 아까부터 계속 뭐 98% 샤브샤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나라 가게 해주세요. 갈 보고 왔어요. 아, 둘이 계속 대화하는 거 좋은데. 그럼 내 거 보면 뚜뚜껴있더라. 그래, 진짜. 봉투 쭉 껴있는 거 봐! 헐! 그럼 알겠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다음으로 들어갔으니까! 언니, 브랜드지. 여기는 엄청 세게 물어보네. 근데 오늘 데이빗 오빠가 언니 선택했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 선택했거든. 뭐야? 아, 진짜. 누구야? 람이 다른 사람 선택했대. 오! 진짜 뭐? 너무 긍정. 아, 오늘 처음 라미 씨 오늘 몇 시간밖에 안 봤잖아. 아니, 너 말은 내가 나도 전했어. 아니, 왜냐면 긍정적이고 데이빗도 마찬가지고. 썸머 전했지. 아이씨. 존이라고? 썸머도? 진짜로? 와, 진짜 천천해. 너무 멋있다. 진짜. 전 지지핀 줄 아니, 아니 그렇긴 해. 눈이 깊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 내가 난 두상 새로 생겼어. 어? 두상 새로 생겼어. 한상. 이체리랑 해봐. 오케이. 오, 역시. 오, 역시. 좋은데?
근데 뭐? 왜 자기 연애 못하지? 그러니까 아 모태솔로 나 에런도 표현했어 나도 표현 안 했어 미채 표현했어 어, 나도 표현했어 어? 어 언제 했어? 내 데이터, 내 데이터 가자 와, 가자 오빠 너무 좋다 진짜 아, 저 아니, 써 먹어야겠다 저도 아니 저런 언변이 있는데 왜 어, 저 너무 좋은 아니 너 티솔로 맞아? 썸머가 오지게 타는 거 아니야? 앞에 티나 보 아 반대로 티나는 지금 생각이 아 짝이 없잖아 지금 아 근데 어, 약간 왜? 난 진짜 예상을 하고 왔거든? 아 왜? 뭐니? 이게 뭔이구나 나 쪽팔릴 것 같아 근데 진짜 점점 저는 그냥 방관하는 느낌이 그래. 빠지는 것 같아요 오 나오나 보다 이제 점사 점사 그럼 남자 기피증은 왜 있어? 뭐야? 남자 기피증? 네, 애들이 남자 처음부터 기피증? 이제 안 좋은 연애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상대방한테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뭐 바람을 핀다거나 양다리나 아니면 도박을 한다거나 아~ 뭔가 문제가 항상 많았어요. 상처가 많아 지금. 남자들에 대한 약간 시각 자체가 네, 지금 좋은 이미지가 없는 거야 일단. 어우 막 뛰어들어갔구나. 아직 안 귀찮은 것 같아요. 아...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니까 상처받았던 게 아직 안 되는 거야. 사실 무서워요. 아이고 노력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안 열려요. 제 비밀은 단 한 번도 3개월 이상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어요. 어, 앞으로는 안정적인 사람이랑 오래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한테 엄청 크게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애 중에. 뭐 상처 얘기하면은 술 좀 그럼 가장 큰 상처를 극복한 방법? 극복한 방법? 네.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야. 그 어떤 방법도 없어. 빨리 낫는 방법은 사실 없어. 그 자극적인 그래. 걸 자꾸 만나지 말고 그래. 조금 길게 그 사람을 먼저 알아간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신중하게 만나면은 좀 다르. 난 티나 마음을 100% 이해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렇게 한 가지씩 쳐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 만나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형 어때? 위에서 자니까? 진짜 안 웃겨. 형 좋더라. 뭐야? 같이 잤어? 이 시간 뒤에 봐요, 무슨. 자, 이 시간 가도 돼? 어, 가도 돼. 소모가 완전히 확 들어왔는데? 주안한테. 더블 데이트? 누가요? 짜? 아니. 썸머가 지금 저기. 조이야. 오늘 너무 예쁜데? 뭐야. 갑자기 당차다, 버리기. 어제 샀어. 자연스럽게 주안 옆으로. 전 좀 긴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 여유 넘치네. 네가 옆에 앉으니까 돈이 막 긴장하고 말도 없고. 신경 쓰이지. 아침부터. 썸머 뺏을 수 있어. 썸머 지금 관자놀이에 지금 손발에 올라갔다. 오늘은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 돼. 냄새. 표정 봐봐. 뭐야? 좋아. 나도. 약간 그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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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표정이 돼? 왜 예쁜데? 예쁘대. 어떡해. 짜증은 나고 질투는 나는데 뭐라고 못하고 칭찬은 해야겠고 오늘은 1대1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여성들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은 이성의 이름을 적어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남성들은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이성이 두 명 이상일 경우 데이트 순서를 결정해주세요. 두 명이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이는 주안 할 것 같고 썸머는 데이빗 할 것 같은데 여자들의 데이트를 신청을 받은 근데 이거는 뭔가 입장하세요. 그런 거 같네? 여기서 막 벗어나고 싶고 선택받지 못한 데이빗? 얼굴을 못 보겠어요. 와우.
이젠 이성으로 엄청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또 라미 씨가 이게 바뀌었다는 게 그거 조금 충격적이긴 조금 충격이긴 저는 하고 저는 처음 끝까지 라면이 진짜 데이빗 오빠야. 아, 근데 지금 바뀐 게 나온 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썸머랑 같이 얘기할 때 존이라고 이렇게 갔잖아. 아 근데 저는 제가 썸머였어도 그래? 좀 이해는 가지만 좀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 근데 점점 이 비밀 음료가 그 인스타에도 엄청 뜨고 어 그래 맞아. 아니 그리고 댓글이 말이야 이번에 네. 장난 아니야? 네. 그거 선배님 공략하라고 하세요 가생형님. 어? 삭발 이런 거. 아, 공략하라고? 네. 오늘 리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